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뭇에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뭇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변화는 내면의 몫입니다. 외면은 자발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면은 내면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원래 지닌 얼굴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굳이 그 얼굴을 바꿀 이유가 없겠죠. 그냥 삽니다. 내면 길어. 좀 못나도 그래도 눈, 코, 입 제대로 박히고, 그죠? 피부가 좀, 달 표면 같아도 그래도 그냥 지니고 살만합니다. 뭐 필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네. 반면 다른 사람이 다 이쁘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성형도 하고 염색도 합니다. 내면이 바뀌어서 외면이 변화하는 거죠. 괜찮다 괜찮다 해도 우리 어르신들 염색 꼭 하잖아, 그지요? 그 누가 볼기라고 에? 누가 볼기라고 자기 만족인 거지, 그죠? 뭐 한 10년 젊어 비봐야 70에서 10 빼면 60 아닙니까? 뭐 갑자기 20대나 마돈나가 암만지 성형하고 뭐 나이 뭐 60에 젊은 사람하고 산다 해도 그 어디 그 20대 총각이 그 진짜 그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돈 많은 거 보고 하겠지. 안 그래요? 바보 인다 하면 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계산을 때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주제는 변화입니다. 변화. 예. 변화. 우리의 삶은 신앙 이전과 신앙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앙 이전에 우리는 하느님을 알지 못했고 하느님을 위해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는 당연히 없겠죠. 왜? 하느님을 모르는데, 모르는 대상을 대상으로 뭘 합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하느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감각을 되찾게 되고 하느님을 위한 어떤 종류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미사에 온 것도 사실상은 하느님에 대한 인식 이후로 나타난 현상인 겁니다. 아니면 이 짓을 왜 합니까?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도 이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정치인들은 때만 되면 성당 와서 사람 귀찮게 합니다. 오지 말라해도 옵니다. 왜? 와야 마이크 함 잡고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함 해야 표가 생기. 그지요? 그 개놓고는 그 다음날은 또 저 절간 간디 그가 108배 하고 또 그 다음날은 저 교회 가가 그 교단에 올라서가 인사 함 하고 뭐 난리라. 예. 흉만 되마 저 뭐야 유명하다는 점집도 갈 거예요. 예. 왜 안 갈까요? 종교활동과 신앙생활을 올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종교 신앙이 없어도 종교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넌지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골 공동체라는 곳은 종교라는 것이 하나의 그냥 이 인간관계의 밑거름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선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이웃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든지 뭐 아니면 신앙생활을 먼저 하고 있는 누군가와의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잘 드러나는 곳이 이 교포사회입니다. 교포사회는 가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인들 간의 유대관계가 튼튼한데 그 유대관계를 주로 어디서 맺느냐? 바로 종교 커뮤니티에서 맺는 거죠. 그래서 굳이 한국 신부님을 데리고 와서 한국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마 내가 한국 성당에 가나 미국 성당에 가나 뭔 상관이에요. 그죠? 과가 예수님 받아 모시면 될걸. 그게 아닌 거죠. 한인들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커뮤니티를 공동체를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종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당 안에 그저 지금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분별점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뭐다? 변화인 거죠. 오늘 일독서의 이사야 예언자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전후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훗날 하게 될지도 모르는 고백이에요. 실제 하느님을 뵙게 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영화 한 편을 봤거든요. 춘향년 1960년도 영화더라. 잘 만들었대요. 옛날 영화가 차라리 더 나아. 예. 얼마 전에 뭐 매트릭스 레저렉션 캐라가 봤는데 뭐 볼 것도 없고 뭐 그래요. 옛날 영화가 차라리 더 나았더라. 가르쳐주는 것도 많고. 그 주된 시나리오가 어떤 겁니까? 한양으로 공부를 하러 떠난 이도련. 어느 날인가 사또가 춘향이를 불러가지고 내 숙청을 들으라 하니까 춘향이가 아니 되옵니다. 저는 난군이 있는 몸이옵니다. 전현을 당장 하옥하라 해갖고 나 목에 칼 씌워갖고 막 나가 줄이 틀고 때리고 그렇게 샀는데 아맹어산합시오 해갖고 거짓골을 하고 상 옆에 막 돼지고기 막 주워먹고 막 있던 그 이도령이 갑자기 마패를 딱 꺼내면서 아맹어산합시오 하게 전신맛이 까무러친다 아닙니까? 영화 한 편 봤는 거지요? 연기 잘하죠? 지금 우리가 무시하는 하느님은 훗날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분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무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 모시는 그리스도의 성체는 훗날 우리가 구걸하게 될 대상이 될 거예요. 부자와 나자로 이야기 아십니까? 부자는 맨날 자기 집 앞에 엎드려 구걸하고 있는 식탁에 부스러려가도 먹기를 원하는 그를 그냥 무시하면서 간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단지 무시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훗날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당신이 품어 안고 있는 나자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소. 아니, 너는 살아있는 동안 네가 누릴 걸 다 누렸단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강이 있어서 여기서 그리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 수도 없단다. 이사야 예언자는 제가 예언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좋아하는 예언자입니다. 헌데 이런 이사야 예언자 자신이 하느님을 앞에 두고 스스로의 입술이 더러운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과연 하느님은 어마어마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분인 거죠. 여 만약에 뭐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우리 깜짝 놀라겠죠. 어이구 저분이 어떻게 이런데 갈깁니다. 그죠? 예. 특히나 우리 지역사회 같이 이런데 뭐 권위나 이런데 저 밝게 깨어있는 분들에게는 소문이 금방금방 나더라고. 예. 얼마 전에 여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을 만났는데 언제 소문을 들었는지 또 주변에서 식당 문 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고 가고 생 난리더만. 비밀이 없어 이 동네는.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우리 식당에 누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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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막 당장에 막 차 몰고 그거 갖고 문 빼꼼히 열고 아이고 내 여 소리를 듣다 보이긴 해 들리 갖고 내가 여 인사로 왔다 아닙니까. 아이고 왜 오셨습니까. 참 거짓말도 잘하죠.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사야 예언자가 변화됩니다. 천사가 가져온 사라빌 옛날 말로 성경에는 세라핌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에는 사라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치라는 건 정화의 상징이죠. 금을 재련할 때 뜨거운 불에 달구지 않습니까? 그런 달구는 불을 형성하는 불입니다. 불은 태워요. 태우고 나면 목재는 타고 금속은 남겠죠. 그리고 금속에 불을 더 가하면 더 정련된 금속, 깨끗해진 금속, 순금, 순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숯을 이사야 예언자의 입에 가져다 대고 난 뒤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뀌는 거죠. Conversion, conversion,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느님이 찾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갈랑고 하니 저요 하고 이사야 예언자가 나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지금까지 내 것으로만 써오던 어떤 것, 내 돈벌이, 내 생, 내 가족, 내 안녕, 내 건강,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왜? 하느님을 인지했으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느님을 모르고 삽니다.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내 가족과 내 지역 공동체와 내 본당과 내 나라에 원하시는지 생각 안 해요. 뭔 상관이에요? 나만 살면 돼. 그래서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당을 단순히 나온다고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내면에 어떤 방향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거기에 변화의 중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아직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을 오는 게 안 오는 것보다 편하니까, 뭐가? 내 마음이 그냥 버릇이 된 거지.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무언가로 작동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식들한테도 이 신앙을 안 전해 자식들 썩낼까 봐 겁을 내는 기라.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내가 정말 신앙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신앙을 가장 우선적으로 전해야지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헌데 아닌 거예요. 자녀가 돈 번다, 뭐 어디에 나가서 돈 번다 하면 그래 그래 가라 가라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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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거 가갖고 냉담한다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갑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소중함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신앙을 내든지든 말든지 돈 벌고 잘 사면 되니까 나이거라. 서울대 간다는데 뭐 서울대. 서울대 가 바빠 죽겠다는데 성당 못 나간다고 하는데 그래 그래 그러면 나가지 마라. 그 가고 앉았습니다. 천벌 받으려고.
어디에 진짜 가치가 있나요? 서울대를 가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부모 어떻게든지 지가 안 모시려고 그 현명한 머리를 써서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게 다른 사람이 봐서는 아무 흉을 못 보게 합법적인 선에서 부모를 어딘가에 훅 밀어넣어가지고 돌보지도 않는다면 그놈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거 서울대 나왔다고 다 착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악을 가지고 서울대를 가면 악한 서울대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역에서 자기 입속만 챙기는 수많은 인간들, 그 인간들이 뭐 무식해서 그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가장 악독하게 합법적으로 죄를 짓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사악함입니다, 여러분. 저 화난 거 아니에요. 겁내지 마이세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춘향전 맹키로. 이 독서 역시 바로사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그 이놈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지증씨가 우리 율법을 준수하고 우리 이 가말리엘 파에 이 위대한 학자를 존경을 하고 율법학자를 존경해야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 야속하는 인간을 어디 따라댕기면서 저거들끼리 모여갖고 뭐 식사를 하나? 친구의 잔치를 하나? 태도 안 한 짓거리 하고 있어. 성전을 엄중히 지키고 지성소를 모시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지 지기삐하지 하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 말 타고 잡아잡았어. 빛을 봤거든. 그리고는 그 순간부터 눈이 멉니다. 그 뒤로부터는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애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지금의 위치만 따집니다. 흔히 여러분들은 나는 평신도, 저는 제의를 딱 입고 거룩하게 미사를 드린 신부님, 그럼 어떻게 돼? 급이 확 달라지. 그지요? 헌데 만약에 제가 그동안에 받은 은총에서 시작해서 사제의 삶을 이제 요만큼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맞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나한테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학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제가 생업에 열중한다고 신학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인데 다행히 하느님은 나를 이 한국이라는 땅에 보내주셨고 적어도 나를 대학에 보내줄 만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부모님 밑에 나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부가 됐죠. 그리고는 아이고 여마이 사이 디다 못 살겠다 하고 앉았는 거야. 신부가 돼갖고는 내가 이제 이쯤 됐으면 이제 나도 이제 슬슬 양주도 한 잔씩 마시고 골프도 치고 이제 좀 놀아봐야 되겠다 극하고 정신이 해이해져 있는 겁니다. 에? 그러는 동안 정말 험하게 자신의 생을 살아가는 어떤 평신도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신앙에 불러들여요. 그러면 설령 그가 신부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만큼을 달려온 거야. 그럼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여전히 직책상으로는 저는 사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높아 보이겠지만 하느님의 시선에는 이 사람이 더 많이 달려온 겁니다. 맞죠? 계산됩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그 보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막둥이로 시작했지만 칠삭둥이로 시작했지만 칠삭둥이가 뭐예요? 요새 아들은 칠삭둥이 뭐지도 모를기라. 아가 원래는 아홉 달이 돼야 하고 태어나는데 어쩔 때는 날 수도 차지도 않았는데 일곱 달 만에 푸직 나와보는기라. 맞죠? 요새 뭐 무슨 뭐 산부인과 있고 뭐 이렇게 사지 뭐 산후조리원 있고 이렇게 사지 옛날에는 뭐 가마솥에 이래 앉아가 뭐 하다가 쑥 나온다 하긴 해. 카대 내야 뭐 봤나? 그죠? 시어머니가 막 뭐라고 니야라 저가 저 요해라 밥상 차려온다 뭐 해놓나 배를 산만한 해갖고도 일해야지 우야노 누가 대신해주나? 그죠? 우리 어르신들 역시 공감되는 모양이다. 좋아한다. 요새는 그래, 시댁을 시월드락 하면서, 그죠? 그 안 갈라고 생똥을 뺀다, 아닙니까?
요새 설명절에 좀 찾아왔나 모르겠다. 오미크론 온다고 전화 많이 왔을걸. 어머니, 정말 이번 설에는 가고 싶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제가 못 갑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또 친구 만나러 쫄쫄 쫓아나간대. 뭔데 빠지가. 자식 잘 키웠다 그죠? 자, 지금 원래 주제로 돌아옵시다. 옆길로 너무 나갔다. 변화, 변화. 그죠? 1독서도 변화, 2독서도 변화, 복음도 뭐겠어요? 변화. 자, 복음은 복음도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아까 제가 읽었죠?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죠.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너에게는 능력이 없으나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고 나면 그 능력이 너에게서 싹트고 꼽힐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툭하면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두려워할 요소가 천지빛깔이거든요. 자식도 두려워, 남편도 두려워, 이웃사람도 두려워, 내가 뭐 했다가 뭐라 하겠노 싶어가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고 살아요. 에? 냉담자 회도하라켓띠, 그 사람한테 인자 가갖고 성당 오락하면 뭐라 할까 싶어가 겁이 덜덜덜덜 나는기라. 천지빛깔을 칸대요, 냉담자들. 에? 이 동네 한때는 유명했다면서요. 신자들 가득한 동네로. 어디야 있노? 전부 다. 전부 다 어디 갔노? 어딘가 있겠지? 구석뒤 처박히가. 누가 불러야 오지?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요? 내면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내면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뭔가가 들려야 내면이 믿음이 형성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신만신 모지가 속닥속닥속닥 뒷담화나 하고 누구 쓱 나는 말만 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학생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학교의 친구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성당에 대해서 소개해보고 친구들을 신앙의 자리로 데려오려고 노력하는 자리가 없다면 변화는 없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핑계될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를 가져왔을 때 그 사람이 진정 신앙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맞닿은 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이라도 하는 거죠. 마치 풍선이 빵빵 물로 채워져 있는 물풍선이 어디든지 구멍만 나면 그쪽으로 물을 사정없이 뿜어내는 것과 똑같아요. 수압이 꽉 차있는 수도꼭지에 어디에 수도꼭지 하나만 틀려도 물이 쫙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압력이 없다면 수도꼭지를 암만 틀어보세요. 뭐가 나오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이전의 삶의 목적에 매여 있으면서 성당만 나온다고 변화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내면을 갖춰버리면 신앙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야고보사도가 얘기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 돈을 성실하게 일해서 버세요. 하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어르신들 좋으라고 까부는 긴데 좋아하시 좋네 저도. 예. 우리 성당은 너무 거룩해. 예. 쓸데없이 거룩해요. 거룩한 게 하느님께 맞갖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하면요, 아이가 맑게 해맑게 웃는 것도 거룩하고요, 강아지가 배가 고파서 주인에게 낑낑대는 것도 거룩한 모습입니다. 자연은 그 상태 그대로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다고 집착하는 요소를 성당에 부여 넣으려고 하죠. 그러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아실이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우는 게 어때서? 지금도 보세요. 조용하잖아. 쟤만 입 다물면 조용합니다. 맞죠? 똥을 강론 때 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똥을 아무리 예쁜 박스에 넣어봐야 구린내가 날 뿐입니다. 박스를 아무리 꾸며봐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죠. 냄새가 나니까요. 반면 내용물이 향수로 바뀌면 아무리 구린 박스에 넣어도 향기가 납니다. 맞겠죠?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차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하루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를 하루하루 순간순간 채워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걸 주변에서 그 냄새를 맡게 되죠. 반면 무언가에 굉장히 뒤틀려 있고 무언가에 집착해 있으며 속이 증오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옆에 가면 그 냄새가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막 미친 듯이 막 좀 조용히 하라 계속하고 막 심지어는 어떤 자매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옆에 와갖고 뭐 좀 도와달라 가있기네. 조용히 하라 내 기도하는 거 안 믿나 이렇게 하고 앉았다 가있기네. 그게 뭔 놈 기도고 그게 그깔고 기도를 왜 해요? 그죠? 차라리 기도를 안 하고 그 사람을 돕고 말지. 우리는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벌써 그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요. 언제나 곁에 가면 구린내가 나는 사람은 그 내면의 어리석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맑은 사람, 하느님의 거룩한 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잠시만 그 곁에 머물러도 그의 선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가 하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저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다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사람 낚는 업으로 일할 것이고 누군가는 여전히 물고기 몇 마리나 잡아서 자기 주머니나 채우려는 목적으로 생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훗날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따르면 말이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그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 바오로야, 베드로야, 요셉아, 그 살아있는 동안 뭐 했노? 뭐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야, 내 아 있습니까? 우리 아, 야, 어야든동 대학 보내려고 내 생똥을 빼고 하십니다. 그러고 내 집 있잖아요. 예, 이거 45평짜리를 60평 만들려고 생똥을 빼고 하십니다. 내 고생하는 거 안 비요? 웃자랐고. 웃자랐고.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필요하다. 나는 내 복음을 다른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내면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일을 하려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저 자기 삶이나 평온하게 이끌어가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한 달란트 벌어들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여러분 영혼 한 달란트. 그 영혼으로 적어도 한 달란트는 더 벌어드리고 와야죠. 그게 아니라면 은행이라도 맡겼어야지.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